저 지금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여러분.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CSS로 바꾸면 이건 뭐죠, 여러분? 자식 선택자.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인접 형은 뭐예요? 이런 건 없어요. CSS에 없어요. 자, 부모 선택자 있나요, 여러분? 부모 선택자? 이런 것도 없어요. 자식 선택자는요? 지금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자, next를 CSS로 바꾸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뭐다? 어떤 것이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동생이면 뭐 div든 여기가 div든 뭐 섹션이든 상관없이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그 어떤 것이 상관없다. 동생이기만 하면 이게 뭐예요? 자식 전부 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쵸? 페어런트와 요거는 없어요. CSS가. 자, 그러면은 우리 CSS에 또 뭐가 있죠? 후손 선택자가 있죠. 그러면은 jQuery도 그게 있을까요? jQuery도 그게 있어요. 그걸 find라고 합니다. find. 자, 해볼게요. 자, 요거를 그대로 고쳐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될까요 안될까요 여러분? 이거 find로 붙이면 그러니까 children이 뭐예요? 부모의 자식이죠. 이건 뭐예요? 부모의 후손이죠. 안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부모의 자식이나 부모의 후손이나. 네, 다 됩니다. 해볼게요. 아, find는 이걸 꼭 써줘야 되나봐요.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자, 내가 클릭한 부모의 자식이든 자식은 전부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우클릭해서 검사 눌러볼게요. 요거를 눌러서 도킹을 풀어가지고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이거 클릭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의 부모가 누구죠? 이거죠. 얘의 후손이니까 뭐예요? 이거죠.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스팬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 스팬도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액티브가 들어갔죠. 왜 그래요? 누구의 후손이니까? div의 후손이니까. 그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자식들만 선택한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 꺽쇠가 뭐죠?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모의 자식들만 한다. 이걸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있는 거 그냥 싹을 다 찾아요. 이렇게.